2024년 5월 16일 오늘은 박정희 군부 쿠데타 발생 63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 학생 혁명을 군홧발로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탄압한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오역의 날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박정희 군부 쿠데타 63년이 된 날, 새로운 미래는 2024년 총선 참패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미래의 미래 비전을 찾는 비대위 워크샵과 당원 워크샵을 갖습니다. 더욱더 비장한 마음으로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현실과 오늘의 비참한 여의도 정치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치열한 고민을 통해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18일 모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2의 5.16 군부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12.12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떨쳐 일어난 무혈 시민 명예혁명을 일으킨 날입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는 모레 5.18 4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아 이석현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진정한 5.18 광주정신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미래가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는 2024년 5월 16일과 5월 18일을 전후로 한 작금의 정치 정세가 여전히 과거 군부 쿠데타의 잔존 세력에 기반한 구구적 집단과 진정한 광주 정신을 왜곡한 채 1인 사당화와 방탄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사이비 민주정당의 대결 구조로 인해 국민 모두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 정의와 평화는 여의도 양당 패권주의 세력의 쓰레기통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새로운 미래 정당은 오늘의 워크샵을 시작으로 모레의 5.18 민주화 묘역 방문을 계기로 진정한 5.18 민주정신의 계승을 통해 진정한 민주정당, 극좌와 구구 그리고 가짜가 판치는 여의도 양당 패권주의의 해악을 하루속히 타파하기 위한 비장한 결의를 다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또 섬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